얘기네. 다 왔어? 네네네, 저는 다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파키.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오,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가시죠. 가자. 가보자. 올라. 아, 근데 너무 높은데 이거? 허. 여기 뭐? 뭐 여기 로비가 아니었던 거야? 어. 허. 여기 뭐? 뭐 여기 로비가 아니었던 거야? 어.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 좋네. 아니, 넓긴 넓다. 제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열대가 이리고. 와, 이게 뭐야? 오. 이런다고? 야, 야,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좋다. 아, 또 이 세간살이 보니까 또. 오, 저것도 있다. 저거 몇 단대가 있네. 몇 단대? 오. 오. 이런다고? 오. 와, 이게 뭐야? 훨씬 좋다.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오. 어? 왜 이러지? 어? 왜 이러지? 풀. 왜? 왜 이래? 어디에서 풀이 있다고? 네. 오, 왜 이래? 그러게요. 왜 그래? 아, 저희가 생각했던 그대로인데요? 일로 와봐. 문 열어. 왜 이러지?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너무 좋다. 아,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뭐 이런 식으로 길들인다고? 어때? 따뜻해? 아, 미지근해요. 딱 좋아요. 그래요. 네. 약간 시원하고. 뭐 여기로 계약하시죠. 여기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좋네. 제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열대가 이리고. 별빛이 내린다. 야야. 2층 한번 올라가고. 방으로 가야지, 올라가야지. 일단 뭐 이거 펼치고. 어. 아, 여기 방이야. 와. 와. 어, 여기도 방이네. 선생님. 이번에 큰형님 여기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아, 이 큰형님과. 여기. 형, 이번에 저랑. 어. 방 그래? 같이 어떠세요? 형은 너무 좋지. 우리 이제 룸메이트야? 네, 룸메이트.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룸메야, 룸메. 형 좀 코고라도. 코, 아, 나 많이는 안 고라. 아, 난 안 고랐던 것 저도 같은데. 저도 고를 수도 있어요. 난 코 안 고는데. 그거는 제가 고함이야. 오늘 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씻고. 네. 씻고 뭘 다시 네. 와가지고. 씻고 콩 갈아야지. 한 잔씩 마시고. 오늘 외식인가요? 어, 아, 외식해 한번.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주제가 마야의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받은 카카오 있죠? 오늘은 숙소에 가서 그 카카오로 음료까지 만들어 드셔야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시시해. 외식하면은 체력이 남잖아요. 소리 하는 거야. 형, 그러고 보니까 어? 지금 사실 11시 반인데 11시 반? 네. 네? 몇 따뜻으로 해? 어? 몇 따뜻? 몇 따뜻? 좀 이따 할까? 빨리 해버릴까요? 이게 순서가 뭐야, 그러니까? 우유 있어요? 우유 있어. 있어요? 있더라고. 그러면 그냥 쉽죠, 그러면? 쉬워? 아. 네, 쉽다. 그냥 초콜릿 먹을 게 아니라면 달고 네. 넣고 그냥 설탕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한번 해봐. 너가 셰프에 네. 형이 저거 보조할게. 네. 그럼 달기만 하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해보겠습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근데 이거 진짜 잘 갈려? 완전요. 아, 이게 이걸로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이거 봐, 여기 호미파일 있잖아. 네. 이게 마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것도 잘 되지. 네, 거기도 홈파이어 있잖아. 이게 볼로 돼서 무거우니까 힘이 그렇게 안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금방 되겠는데? 우유 이제. 우유 끓여? 알았어, 끓여볼게. 자. 아, 감사합니다. 너 우유 끓일 테니까. 우유 금방 되네, 진짜. 내일 마늘은 이걸로 빠면 되겠다. 그걸로 하고 이 베타 들어가고. 그만 얘기해. 자야 하니까. 자. 됐나? 이 정도? 이 정도면 한 2인분이겠죠? 응. 잘 넣어봅시다. 조금만 더 넣어, 조금만. 됐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휘 저어봐. 계속 저으시더라고. 고생하셨어. 됐다. 됐고? 됐을까요? 먹어봐. 됐다. 어때? 좋아? 어때? 좋아? 좋아? 아. 초코 우유 맛이야? 왜? 네, 소금 넣는데요? 설탕 아니었어? 아, 이걸 왜 이렇게? 아, 이걸 왜 이렇게? 아. 이게 설탕? 아. 다시 빠르게 할까요? 다시 빠야 되는데? 다시 빠야지 뭐, 이왕 먹어. 그래도 다시 빻기 전에 맛이라도 한번 보자. 먹었어. 아, 진짜 내가 진짜 미안해. 아닙니다, 진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작업 들어가시죠. 야, 이제 근데 노하우 알았으니까. 다시 주십시오. 얘네 왜 그래?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는 내가 밉다. 아니, 그러면 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래도 이렇게 밤 11시 반에 메타트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밤 이제 12시니까 빨리 해야 잘 수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거 아, 너무 웃긴다. 난 된 것 같아. 다 빻네? 네. 이거 뭉쳐있는데, 초콜릿처럼. 어디? 그러면? 네.
물을 안 부어도 초콜릿이 되겠는데? 아. 어때? 좀 설탕이라도 좀. 좀 설탕이라도 좀. 설탕이라도 좀. 아. 괜찮지? 딱 됐습니다. 됐지. 딱 됐습니다. 많은데? 물 좀. 오케이. 저어봐, 저어봐, 저어봐. 오, 냄새 똑같아. 그쵸? 오. 됐어. 됐어. 오, 오. 그럴듯해. 오늘 아침이었지? 네. 그게? 네. 아니지,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어제죠, 어제. 아. 자, 하여튼. 이렇게 마셔야 되죠? 네. 이렇게 마셔야 되죠? 네. 맛있어? 어. 딱인데요? 호세 아저씨? 네. 딱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네. 아, 좋다. 좋지. 우와. 신기하네. 아니, 다른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될건 에너지. 를 생성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음료래잖아. 아, 신기하네. 아, 근데 맛있다, 이거 너무. 아, 이거 진짜 피로 회복에 도움 되겠다. 아, 잘 먹었다, 주연아. 네, 아니, 잘 먹었어. 성공. 잘했어. 실례합니다. 준다, 준다, 준다. 오셨습니까? 눈이 감기죠. 왜? 다들 눈 감기지 않아? 저도 감기네요. 응. 목소리 나가고. 카카오가 불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 음료를 불에 힘이 소환하지 않으세요? 불타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속이 천불이 나네. 오늘 하루 또 카카오를 제대로 체험하고 직접 음료까지 만들어 드신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봐봐. 오! 이제 다섯 개 남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왔잖아요. 네. 여기가 어디죠? 뚫룸. 아, 뚫룸. 아, 다 이렇게. 뚫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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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룸에 왔는데요. 우리가 어제 다녀왔던 또니나는 산 속에 있었잖아요. 네. 정말 그 밀림 한복판에 있는 유적지였다면 이곳 뚫룸은 바닷가에 있는 마야의 도시였어요. 다섯 번째 주제는 마야와 바다. 뚫룸은 새벽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은? 나는 뭐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하시죠? 물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 탁 튀어오르잖아. 그지? 맞지? 이거 물고기 있으니까 튀어올랐겠지? 이거 왜 그려놨냐면은 잡으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봐봐. 야, 이거 보고 이거 잡으라는 얘기야. 아침 해도 뜨는데. 뭐 아침에 하라는 얘기야. 아침에 간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해가 중천에 안 뜨고 막 뜨려고 그러잖아. 아침 일찍이야. 빨리 동이 틀 무렵. 여기서 바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굴까요? 취미가 낚시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취미가 낚시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취미가 안 좋아하네. 아니, 얘기 좀 해줘, 뭐. 어쨌든 내일은? 내일 거. 새벽에 도시 뚫룸의 바다를 느껴야 되잖아요. 마야의 바다. 마야인들이 잡아 먹었던 물고기들을 잘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는 않고요. 헌트스물을 너무 기뻐서요. 내일은 이제 새벽에 도시 뚫룸의 유적지를 탐험하러 갑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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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